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러면 또 육주단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재 66페이지 아랫줄, 이제 나무꾼 해능이 지나가다가 금강경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완성하려고 이제 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오조 공인 스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조 공인을 찾아가는 이제 그게 한 달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살던 곳은 지금 중국의 광주라고 해서 제일 밑에 중국 홍콩 건너편에,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아주 땅끝이죠.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 오조 공인 스님은 어디 있느냐면 양자강에, 거기는 양자강부터 훨씬 밑이잖아요. 땅끝에. 그래서 이제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고개를 넘어서, 고개 밑이 영남이에요. 그 고개를 넘어서 양자강을 가서 양자강을 건너서 황매현이라고 양자강하고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조, 지금도 오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오조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라서 마치 또 소설 같은 이야기라서 내용 자체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해능이 오조께 예배하니, 오조라는 말은 달마,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국에서 깨달았잖아요. 그 밑에 교황처럼 조사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조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첫 번째 이어받은 조사가 마하가섭, 가섭이라는 분이고, 2대 조사는 안한, 부처님의 비서였던 안한. 해가지고 그게 쭉 와서 이제 11대 마명부터 이제 대승불교가 시작되고요. 13조가 유명한 용수. 그래서 28대 조가 달마예요. 그 달마는 남인도 사람입니다. 칸치프람이라고 해서 남인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마가 28조인데,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초조, 선종을 세우고 초조가 됩니다. 초조, 달마가. 그러니까 28대, 부처님 이하 28대 조인 달마가 중국 선종의 초조, 그리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러니까 5조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이때가 당나라 시대. 우리로 치면 7세기. 하여튼 6조 해능은 한국의 원효 의상하고 동시대인이에요. 원효 의상하고 동시대인이다. 그럼 약간 감이 잡히죠? 예, 중국은 당나라 때죠. 자, 오조께 예배하니, 오조가 나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였다. 제자는 영남, 우리나라도 영남, 호남 이런 말을 쓰는데, 호남은 동정호 밑이고, 거기서 대유령은 또 더 내려가서 영남입니다.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온데, 멀리서 와 스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나를 찾아왔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니까, 부처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되게 불교 신자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할 때 인사가 성불하세요 그럽니다. 그죠? 불자들은 그렇게 인사를 해요. 부처를 이루세요. 부처된다 이거예요. 부처되는 것이 불자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부처가 되세요 하고 성불하세요. 여기서도
왜 왔느냐 하니까 부처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조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영남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저기 촌놈이 어느 말이에요? 너는 촌놈이며 또한 오랑캐 저 변두리에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첫 만남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을 떠봐요. 이렇게 상대방의 실력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통도사의 극락암의 경봉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웬만하면 다 아시겠네요. 경봉스님이 통도사 극락암에 계실 때 유럽에서 그 야스퍼슨가 그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통도사 극락암으로 경봉스님을 찾아왔을 때 경봉스님이 똑같은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극락암이 있으니까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불교에서는 여러분 불교에서는 특히 선불교에서는 초지일간 선불교에서는 초지일간 타깃이 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지금 첫 시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성불교를 일으킨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명조사 말맞자의 울명자 왜 이름이 마명이냐면 이 마명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설법을 하면 하루는 이분이 설법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 설법 내용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메어 놓았던 말이 이 조사가 설법을 했을 때 그 말이 감동받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명이에요. 말이 울었다 해서 아슈바고사인데 인도 사람이죠. 아슈바고사. 그러니까 이 아슈바고사 마명 조사가 선 이제 대성불교의 가장 기본 토대 이걸 대성귀신론이라고 합니다. 대성귀신론. 우리가 뭐 원효가 대성귀신론 소를 썼죠. 그러니까 원효가 아주 좋아했던 책인데, 그러니까 대성귀신론의 내용은 딱 요거예요. 아주 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세계가 일심인데 한 개 마음인데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가 일심이더라. 이 세계는 한 개 마음인데 문이 두 개 있더라. 이 문은 두 개의 차원을 말합니다. 두 개의 차원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께서 육조단경을 만나서 강의를 들으실 때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 전통 지금 인류에서 이렇게 불교가 또 대성불교가 되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퍼졌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일심이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한 개 마음인데 두 개의 차원이 있다. 두 가지 면. 여러분 동전 같으면 앞면 뒷면 있잖아요. 손 같으면 손은 하나지만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계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이렇게 생겼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진여문이라고 해서 진실되어서 그러니까 진짜라서 여
변하지 않는다. 같다. 항상 같다. 여여하다. 이런 말 쓰죠. 진여문. 진실되어서 변하지 않는 차원이 있다. 이 세계가. 그 또 하나는 생멸문. 생겼다가 사라지는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문학 용어를 쓴다면 진여문을 본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멸문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본질과 현상. 일반 철학 용어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든지. 근데 여기서 마명이라고 하는 조사가 일심이문. 두 가지 문은 뭐냐? 진여와 생멸이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변하는 세계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삼라만상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에. 그러면 모든 것에 적용이 되면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 자,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도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여튼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이런데, 특히 이제 내가 중요하니까 나도 이 두 가지 차원이, 나도 일심이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변하지 않는 나가 있고 변화하는 나가 있다. 변화하는 나. 변화하는 나는 변화하는 나는, 현상의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은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이지요. 바디. 마음, 여기서 마음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여러분, 영원한 철학적인 질문이, 영원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그러면 불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보느냐면 나는 현상의 나와 본질의 나가 있다. 그러면 현상의 나는 몸하고 생각, 감정인데 이것들은 여러분 수시로 변하지요? 맞나요? 지금 시간이 이제 시작한 지 지금 15분 돼 가는데 조금 덥네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창문을 열어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더우신 분들은 예, 창문을 좀 덮고 하셔도 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기 안 하면 금방 돌아버리니까. 자, 그러시면 몸하고 마음은, 여러분, 몸하고 마음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몸이 지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도 지각되죠. 화가 나면,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도 지각이 되죠. 지각되는 것은 현상인 거예요. 무엇을 현상이라고 하는가? 지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각되는 것은 모양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형태가 있다. 모양이 있다. 그러니까 지각이 되는데, 자, 불교에서는 현상을 모양상자를 써요. 모양상. 그리고 본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품, 성자를 써요. 이 성자를 옥편에 찾아보시면 바탕 성 이렇게 나옵니다. 바탕. 바탕이란 건 뭐예요?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기도 하고 요 무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무대, 일어나는 영어로 하면 더 쉬워. 필드.
예, 필드가 있어요. 필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필드는 필드가 있어야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상으로서의 나는 우리가 잘 안다기보다 대충 파악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는 현상의 나를 되게 나라고 동일시하고 일반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교라고 하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불이란 말이 깨달음, 교는 종교.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을 깨닫는 건가? 이미 아는 현상을 깨닫는 건 아니죠. 깨닫는다는 것은 본질을 깨닫는다. 그래서 본질이 성품성자를 쓰니까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부른다. 견성이란 말은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본질을 본다. 그러면 오늘이 엄정 며칠이에요? 닷새입니다. 예. 오늘이 엄정 닷새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많이 먹는 빵 이름에 크루아상 아세요? 크루아상의 크루아상이 뭐냐면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크루아상. 그래서 그 뜻이 자라나는 이란 뜻이에요. 초승달이 점점 달이 이렇게 반달되고 보름달 될 때 크루아상 빵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죠. 그래서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초승달의 원래 뜻은 초승달인데 원래 서구에서 초승달을 크루아상 그레시엔텐데 그러니까 자라나는 그런 뜻이 원래 뜻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저께 보니까 정말 초 3일날 초승달이 아주 밝게 뜨대요. 그래서 초승달이라면 여러분 초승달이라 그러면 제가 초승달을 유심히 봤어요. 그저께 초 3일날에 달을 유심히 이제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딱 이렇게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달이 떠가지고 유심히 보니까 그날 날이 되게 맑았는데요. 여기는 까만데 밤하늘이 여기는 까만데 여기는 약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을 보면 여기는 해가 있어서 해를 반사하는 부분은 밝게 초승달이 빛나는데 그 반사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 밤하늘하고 거의 섞여서 구분이 안 되어서 초승달만 보일 뿐이지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좀 약간 뿌연해서 여기는 까만데 살짝 회색이면서 이런 윤곽이 보이더라고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일심이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언, 현, 동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언은 숨어 있을 언이죠. 현은 나타날 현이죠. 지금 초승달처럼 일심은 전체 달이고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생멸문 현상.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그 흔적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이 숨어있다. 이걸 진여문 본질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나도 여러분 지금 나 여러분 자신 여러분도 존재 방식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은 나는 누구냐 할 때 내가 지각하고 알 수 있는 드러난 나가 있는 반면에 세상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연히 이렇게 있는 숨어있는 부분 진여 본질로서의 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견성하면 성불한다 그래서 견성, 성불 이런 말을 쓰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불자들의 목표는 견성, 성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구조에서 지금 질문이 5조가 너는 출신이 저 남쪽에 아니 아까 그 야스파스 얘기하다가 맞네. 예. 자, 그 이야기 맞아 합시다. 보세요. 경봉 스님이 야스파스가 와서 하여튼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야스파스 같은데 칼 야스파스. 예, 칼 야스파스 같아요. 야스파스가 동양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자, 질문을 했을 때, 찾아왔을 때 경봉 스님이 또 보는 거예요. 유명한 서양을 당대를 대표하는 서양의 철학자라고 하니까 경봉 스님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 일반인들은 현상만 알고 산다. 당신은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들은 현상만 뿐만 아니라 본질도 같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엄연히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질, 이 세계가 항상 분명한 사람, 이게 이제 경봉 스님이에요. 그러면 경봉 스님 입장에서는 칼 야스퍼스가, 서양 철학자가 현상만 아느냐, 본질까지도 아느냐, 여기서 인간의 실력이 판가름이 난다 이거예요. 경봉 스님 눈에는. 그래서 극락에는 길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통로사 극락암에 그 극락암에 여기가 극락인데 극락은 뭐냐면 진여분이 극락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뭘 말하는가? 본질을 극락이라 그래요. 그러면 극락에는 길이 없다. 이 말은 본질은 길이 없다. 현상은 길이 있죠. 맞아요? 현상은 길이 있잖아요. 본질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현상과 본질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서 현상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이게 피아노로 건너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람일 도 피안 피아노로 건너간다. 할 때 피안이 극락이고 본질인데 문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차원이 달라서. 그래서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본질을 알고 있어? 하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스푸스가 아닌 일반인이 제가 만약에 경봉 스님을 찾아갔다. 그럼 흔히 그런 스님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첫 대면에서 어디서 오셨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어디서 오셨소가 이중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현상밖에 모르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양산 통도사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여지없이 예, 뭐 서울에서 왔습니다. 뭐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한마디에서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서울에서 왔다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본질을 아는 사람이거든. 그 소문 듣고 왔잖아요. 그러면 현상에서 오셔서 본질에서 오셔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질에서 왔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 편히 쉬다 가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디서 오셨소 할 때 뭔가 다른 표현을 본질을 드러내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그때는 말이 선문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문답. 현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첫 마디의 질문은 중요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안목을 시험하는 대목들이에요. 지금 그 대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제자는 저기 땅끝에서 왔습니다. 근데 뭐 하고 싶어서 여기 찾아왔느냐? 부처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딱 이제 걸어가지고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답변이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랑캐 아니다. 몰리겠지만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엎어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보세요. 자, 뭐라고 했느냐? 오조께서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기를, 자, 사람에게는, 이때 사람은 현상이에요. 현상으로서의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오조 스님은 중앙에 이렇게 경기도 사람인데 말하자면 경기도 사람이고 나는 저 땅끝 해남에 땅끝 사람인데 사람한테는 비록 남북이 있죠. 있죠. 현상에서는 남북이 있어요. 그런데 불성이 지금 본질을 불성이라 한다 이거예요.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항상 육조단경은 뭘 말하는가? 안목을 말합니다. 안목. 눈이 매섭다 그러잖아요. 매사키가 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어른들이라서 일본 말 좀 아시죠? 저 사람은 저 안목이 있다 이런 말 할 때 매사키가 있다 해서 날카롭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보느냐? 본질을 보는 거. 안목이라는 것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일간 육조단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본질을 보는 것을 가르친다. 견성을 가르친다. 성품을 본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본질인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랑캐의 몸하고 화상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은 무슨 차별이 있사오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보는 사람한테는 본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본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본질을 부르는 아주 유명한 불교의 이름이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이걸 인도말로 하면 아뇨따라 삼맥 삼보리. 반자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뇨따라, 발음이 아뇨따라라고 하기도 하고 아누따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뇨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은 이것보다 더 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서는 위아래가 있죠. 맞나요? 본질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진념이 뭐냐면 절대, 승멸무는 상대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석존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있어요. 기록에 율장이라고 하는, 율장은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곳이 율장이 있어요. 그 율장의 첫 페이지에 시타르타 태자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석존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각을 이루어서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변했잖아요. 시타르타에서 석가모니가 되어서 처음 한 이야기, 처음 입을 딱 댄 게 나는 불사를 얻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마하바카라고 하는 율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불사를 얻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깨닫기 전에는, 시타르타 태자 시절에는, 이분이 나는 누구냐 할 때, 현상인, 자기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고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러면, 몸이 나일 때는, 이 몸이 불사를 얻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몸으로서 안 죽은 사람 봤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불사를 얻었다 이거든. 근데 거짓말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생로병사를 해결 못해가지고 끙끙 앓던 사람이 불사를 얻었다 하고 말을 했을까? 아주 간단해요. 자기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본질을 깨달았더니 현상의 나는 왔다 가는 생멸인데 본질의 나는 진녀더라. 진녀는 절대라서 이 상대 세계의 생사를 출생사 벗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녀로서의 나를 깨달으면 진녀는 불생 불멸. 이것도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네. 불생 불멸.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 말은 불생불멸을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현상에 나만 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깨달아 보니까 본질의 나가 진짜더라. 근데 본질의 나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불사를 얻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는 객관적인 공간이잖아요. 성천문화재단의 보존아카데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모든 종교 경전도 한 권의 보존으로 지금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걸 본다. 종교적인 것을 좀 버리고 객관화해서 볼 때 그러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분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존경을 받는다면 그냥 뻥을 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그 맥락이 뭘까?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께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본질을 깨달으시면 그 본질은 절대라서 불생, 불멸이라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깨달음은 굉장히 인간한테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대사라고 일대사 인연. 한 가지 제일 큰 인연. 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인연은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생과 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거는 지금 눈에 보여서 안다. 드러난 부분은 눈에 보여서 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연히 실제는 이 불생불멸의 나. 이게 이제 이걸 또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불러요. 본래 면목. 진짜 나라는 뜻이죠. 진짜 나.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걸 지금 이제 막 초지일간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이 책은 초지일간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고자 하시다가 대중이 모두 좌우에 있음을 보시고 이내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하라 했다 이거예요. 자, 오조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나무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행색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나무꾼 출신인데다가 30일간을 터벅터벅 걸어온 거예요. 그럼 그 행색이 초라할 거 아니에요. 와서 찾아왔으니까 인사를 하러 오니까 몇 마디 던지는데 근데 벌써 사람으로서는 당신과 나가 다르지만
본질로서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벌써 이 친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간파했죠. 자, 제일 위험한 이 위험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막내가 뛰어난 사람이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기도 벌써 7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많은 그 고참들이 쫙 수백 명 있는데 신출 얘기가 와가지고 입을 여는데 대바라진 말을 딱 하니까 그냥 두면 이제는 얘는 이제 고생 빠가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많이 갈구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말을 시키다가는 얘가 이제 밉보이겠다. 자, 그래서 대중이 좌우에 있음을 보시고 됐다. 대중을 따라가서 일이나 해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자, 해능이 일이나 하라 하니까 뭐라고 또 말하느냐. 해능이 화산계 아래입니다. 제자가 아홉기로 자기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 자기 마음은 지금 일심이잖아요. 일심이 여러분 우리들 다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보통 사람은 현상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일하라 하니까 일 여러분 일 불교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을 보는 게 일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상에서 하는 일은 그거는 말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일은 본질을 딱 자각해서 놓지 않는 게 일이다. 지금 따라오십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제자가 아홉기로 자기 마음이 지혜를 내어서 자성을 자기의 본질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복전이라 아옵는데 그러니까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방앗간에 가서 방아 찢는 게 일이 아니고 자기의 본질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일입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화상께서는 다시 어떠한 일을 하라 하시옵니까? 스님이 오히려 지금 현상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딱 지금 반격을 한 거예요. 지금 재밌지 않나요? 예, 재밌죠. 여러분, 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불사. 불사. 불사의 뜻은 부처의 일이지요. 맞아요. 불사. 보통 사람들은 불사하면 절 짓는 걸 불사라고 해요. 그런데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불사는 자성을 여비지 않는 것. 자기 자성으로부터 등지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이나 불경에 보면 원래 부잣집 아들이 자기 집을 나가서 아주 거지처럼 떠돌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자기 집에서 딱 어엿하게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불사예요. 근데 인생은 뭐냐? 여러분, 모든 인생은 순례예요, 순례. 퀘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양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배울 때 서양에 가서 문학을 배울 때 문학 개론 첫 시간에 문학이란 무엇인가? 퀘스트다. 이 퀘스트가 뭐냐면 순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서 순례하는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 기록이 문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학의 주제가 이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현상에서의 신변잡기는 문학의 수준에서 문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수필을 쓸 때 여기도 수필가 계시네. 여러분 계시네.
수필을 쓸 때, 여러분 제가 또 수필 평론 했잖아요. 수필 제가 평론을 해보니까, 수필해 보니까 딱 보자마자 수필의 질을 알겠더라고요. 문학인지, 신변잡기인지. 신변잡기는 신변잡기예요. 근데 문학성을 가진 수필은 뭐냐면 본질에 대한 추구예요. 그게 딱 주제가 서 있지 않으면 현격하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필을 문학에서는 좀 높이 안 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치는 이유는 보통 사람이 수필을 쓸 때 자기 현상을 쓰기 때문에. 본질을 써야지 이게 보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지금 안목이란 중요하다. 지금 벌써 여러분께서는 오늘 뭐 세 번째 시간이지만 첫 시간부터 반복해서 본질과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예. 이거 우리가 16번인가? 14번. 여러분 14번 계속 들으면 그때 기딱지가 좀 안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왜냐?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왜냐? 제가 여기서 연구실장으로서 20년 제가 일했잖아요. 그랬더니 인간의 승천 유달영 선생님께서 이 고전 아카데미를 세워서 교육한 뜻은 의식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의식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고전을 선별해서 동서의 인문 고전을 선별해서 그 분야의 한국의 제일 석학을 초빙해서 지금 의연 30년간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실무자로서 겪어보니까 잘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잘 안 바뀌더라. 의식을 바꾸려고 고전 교육을 하는데 잘 안 바뀌더라.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은 간단해요. 왜 안 바뀌느냐 하면 무의식이 바뀌어야 인간은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인간은 표피적인 교양을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이 깊은 무의식이 바뀌어야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돼? 무의식의 뭐가 있냐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무의식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센 사람을 남자는 꼰대라고 하고 여자는 마귀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정관념이 무의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어떻게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는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반복적인 습관이에요. 인간의 고정관념은 무의식에 박혀 있는 것은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작심삼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똑같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질구질하게 긴 말이 필요 없이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보통 사람의 안목은 현상밖에 못 봅니다. 근데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런 고전을 통해서 이 책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 세계는 반은 현상으로 드러나 있지만 반은 본질로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 있습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것. 이게 깨달음이고 이래야 인간이 소위 말하는 변화가 의식이 깊은 곳에서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천문화재단 고전아카데미 설립 취지에 딱 맞는 책이에요. 지금 책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신나요. 여러분 뵙고 이런 말을 해서 신나요. 그러니까 그냥 끄떡끄떡 해가지고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10분 성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본질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상은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한테 현상은 익숙해 있다. 본질은 낯설다. 본질은 낯설다. 그래서 6조 단경의 공부 방법은 뭐냐? 익숙해 있는 현상에 대한 집착은 점점 낯설게 하고, 낯설은 본질에 대한 안목은 점점 익숙하게 하는 것이 공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자성을 예의치 않는다는 그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 지금 질문이 육조 해능이 진정한 불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불사는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불사고, 진정한 복전이다. 복을 짓는 일이다. 이게 진짜로.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이게 유선이 되어가지고, 마이크가, 예. 다음 주에 온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본질인 자성을 여민다는 말은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러니까 분리인 거잖아요. 분리. 여의지 않는다. 이별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수행, 여러분, 수행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단 교육이에요. 강단 교육하고 수행은 달라요. 수행 교육과 강단 교육이 이 두 가지 교육법이 서로 달라요. 수행은 자성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유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성을 유의지 않으려면 자성이 뭔지 알아야 유의지 않게 돼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 타겟은 자성이 무엇인가예요. 지금 강단 교육과 수행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단 교육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지금 받아주고 하시는 게 그게 강단 교육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강단 교육으로는 무의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누구보다도 이거 철저하게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강단 교육으로는 무의식의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 교육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 교육은 타깃이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무의식의 특징은 인간 무의식의 특징은 무명이에요. 빛이 없어요. 되게 어두워요. 여러분, 지금 요 앞바다에, 인천 앞바다에, 인천은 좀 얕지만 좀 더 나가면 그래도 보세요. 태평양을 보면 태평양의 그 가장 깊은 곳은 8000m급이에요. 태평양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8000m급이에요. 에베레스트도 8000m급이죠. 그러니까 그 8000m급의 고기에 상상해 보세요. 햇빛이 비쳤을 때 햇볕이 몇 m까지 내려갈까요? 얼마 안 내려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50m, 100m 더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러면 100m부터 8000m까지 얼마나 깜깜한지 이해되세요? 그게 인간 내면의 무의식의 상태예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걸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에 고쳐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밝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 덕분에 무명을 밝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을
없애는 방법. 딱 무명의 특징이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뭘로 어둠을 밝게 할 수 있어요? 빛이잖아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빛이에요. 빛. 이 빛을 봐도 바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빛인가? 여러분, 무엇이 빛인가? 지금 자성이 빛이에요. 자성은 자기한테 있는 본질. 그러니까 견성한다는 말은 내한테 있는 자성의 빛을 터뜨린다는 뜻이에요. 빛을 터뜨리면 여러분 이 방이 밤되면 우리 다 끄고 나가면 이 방에 어둠이 깜깜하겠죠. 그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불을 탁 켜면 켜자마자 어둠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발견한 지혜의 정수는 인간의 무의식은 어둡더라. 이미 우리가 프로이드를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이런 말은 납득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깊은 곳에 어두우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밝히는 게 인간의 지혜다. 뭘로 밝히느냐? 자성의 빛을 스위치만 넣으면 확 밝아져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은 이 자성의 스위치를 넣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명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무명의 특징은 고해예요. 무명의 특징은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명은 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열반이라고 불러요. 열반을 여러분 열반을 불교에서 금강경이라고 있잖아요. 금강경을 번역한 사람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서역 스님이 중국에 와서 한부를 배워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이 열반을 번역할 때 극락이라고 번역했어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이 열반을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어. 제가 여러분 보세요. 말 끝에 이 말씀까지만 하고 한번 여대목 매듭할게요. 제가 어제 강의했어요. 어제 강의했는데 강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수강생한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들어봤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 번째 분이 손을 들고 삶의 자기 삶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유. 그리고 두 번째 분이 또 손을 들려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행복입니다. 삶의 목적이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또 세 번째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열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보세요. 자유, 행복, 열반.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목적 아닌가요? 삶의 목적.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유와 자유, 행복과 열반이 현상에서 성취되겠어요? 본질에서 성취되겠어요? 본질에서 성취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인 자유와 행복과 열반이 현상에서 성취가 될까요? 아니면 본질에서 성취가 될까요? 현상의 특징은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는 세계가 현상의 생멸, 변화하는 세계. 그러니까 그 어떤 자유, 행복, 열반도
현상에서는 성취를 해도 곧 무너집니다. 그러면 진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열반이 되려면 현상에서는 그 특징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본질은 여러분 놀랍게도 본질 자체가 자유고 본질 자체가 행복이고 본질 자체가 열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삶의 목적은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질을 깨달으면 즉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된다. 이해되죠? 견성 중요한 문제예요.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여기에 달렸어요. 견성은 기독교를 말하면 저 성이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성품이라는 본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체험이 진짜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하고 내가 둘이겠어요? 하나겠어요?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 견성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삼위일체가 돼요. 아, 그게 지금 진정한 자유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열반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선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단 교육하고 수행 교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강단 교육은 현상에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수행 교육은 본질을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더라. 제가 이거 여기서 배웠어요. 제가 고전 아카데미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승천 선생님의 꿈이 인간을 무의식적으로 깊은 그 의식을 바꾸는 인간을 의식을 바꿔서 정말 인본주의 혁명을 할 수 있는 그 길은 강단 교육 가지고만은 부족하다는 게 저의 여기서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수행 교육을 제가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백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몸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오조가 말씀하셨다. 저 오랑캐의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 다시 더 말 말고 방앗간에 가거라. 자, 요게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이제 그것도 금이 환장해서 이렇게 지금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참선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 학생 중에 많은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그런 연유가 지금은 드려도 제가 별로 여러분한테 야단 안 맞겠지만 제가 젊을 때 여기 일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스피치를 그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쫓겨났지 않았을까? 이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지금 25살도 안 된 지금 젊은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두면 탈이 나겠다. 그래서 쫓아내서 방앗간으로 쫓아내버리는 장면이다. 이것도 상황 이해되죠? 네. 지혜로운 처분인 거예요. 자, 내가 오조 앞에서 물러나와 구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와서 나무를 하고 방아를 짓는 일을 시키더라. 그로부터 8달 남짓 지났더니 여러분 8달 동안 육조 해능한테 공부시킨 거예요. 아까 선생님 질문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는 일이 뭡니까 했잖아요. 네. 그 답은 뭐냐면 여러분 자성을 여의지 않으려면 죄송하지만 자성을 깨달아야지 여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유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자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다. 그러니까 강단 교육 말고 수행 교육은 깨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수행은 깨닫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자성이 뭔, 자성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자성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진짜 수행이 벌어진다. 그게 뭐냐? 과거에 익어 있던 현상계에 집착하는 일. 이 문법에 이 현상계로 과거처럼 다시 집착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해서 현상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본질의 자각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본질의 자각을 유지하는 것. 요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오조 스님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오조, 여기 오조 스님 나오잖아요. 오조 스님의 가르침에 딱 한마디로 압축돼요. 오조가 뭘 가르치는가? 오조 홍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 본, 진심. 본래 진실된 마음. 본질이죠. 맞아요. 본 진심이나 자성이나 불성이나 지금 같은 의미로 쓴다. 자기 본래부터 있는 진실된 마음을 수, 지켜라. 이게 자성을 유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따라서 수행은 초보자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본성을 한번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자각을 놓치지 않는 거. 요게 수행이고 요게 수본심이라고 수본진심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선생님 춤을 너무 잘 읽어가지고 예,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자, 다음에 조금만 더 가보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루는 자 8달 남짓을 방앗간에서 말없이 방아를 찧었어요. 뭐 하고 있었느냐? 수본진심 했다. 분리자성. 자성을 유의하지 않는 일을 했다. 이해되세요? 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방아만 찧었어요. 그렇지만 이 해명의 마음속에서는 8개월 동안 부지런히 자기 습관을 바꿔나갔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을 정화시켜 나갔다. 자기 무의식의 어둠에 자성의 빛을 계속 조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는 오조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조가 이렇게 똑똑한 제자가 와가지고 혹시 사람들한테 다칠까봐 숨겨놓았는데 잊어버렸겠어요? 아니면 항상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항상 기억하잖아요. 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의 임무가 뭐냐? 깨닫고 난 뒤에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생을 뭐 여생에서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깨달은 사람의 여생에서는 일이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자기 법을 물려주는 거예요. 전등 이 등불을 물려주는 게 깨달은 사람의 마지막 남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법을 이심전심으로 물려주시는 사람 기다리는 게 이게예요. 그러면 오조가 지금 죽기 3년 전이거든요. 그때가 오조 스님이 죽기 3년 전이에요. 그러면 거의 죽을 때 다 돼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정말 절박해요. 뭐가 절박하냐? 수많은 제자가 천 명이나 있는데 이 법을 누구한테 물려줄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심초사 이 법을 물려줄 수 있는 인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칠까봐 원래 지금 제일 낮은 자리에 방앗간에서 이 방아 찢는 일을 시켜서 숨겨놨다가 8개월쯤 지나니까 이제는 이거 가는 짐작이 오잖아요. 안 봐도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네,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나 다만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어 마침내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너가 아느냐 하신다. 내가 말씀드렸다.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고 감히 당전 이 오조가 사시는 그 당전 그 집 앞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옵니다. 대단한다는 말은 이제 번역을 했지만 눈치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조가 자 이렇게 확인하고 난 뒤에 드디어 5조로서는 당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이제 깨달은 사람을 뽑아서 법을 물려주는 일을 이제 시행을 해요. 자, 5조가 하루는 모든 문인들을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네,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간 사람은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만 구하고 생사 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 뜨끔해요. 뜨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여기에는 뜻이 없고 당장 내 편하고 뭐 아직도 뭐 돈 뭐 명예 이런 데 집착하기가 아직도 쉽다. 보통 사람들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지금. 만약 자성을 미혹하였다면 자성은 본질이잖아요. 자기 본질을 모른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랴? 자, 여기에서 미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좀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중요하다. 미혹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미혹이 왜 중요하냐면 무명의 원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이 껌껌하다. 어둡다. 왜 어두운가? 미혹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 가시면 한 2, 3일 체감 빠지게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무슨 MRI 검사하고 뭐 검사 많이 하시죠? 뭐 때문에 검사해요? 그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원인만 알면 약은 있잖아요. 그렇죠? 처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원인 알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행스럽게도 먼저 이런 병을 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가르침 덕분에 병의 원인이 미혹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미는 뭐냐면 헤맬 미자예요. 미야 길 잃을 미자 길을 잃었다 혹은 매혹된다 혹은 홀린다 뜻이에요. 홀릴 혹자. 자 중생의 병은 뭐냐? 홀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요게 중생병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홀렸는가? 홀려서 길을 잃었다. 길 잃었다는 말은 뭐냐면 집을 나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까먹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이 어디냐면 본질이에요. 우리 모두 존재의 고향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죽으실 때 두려워하실 것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 100% 본질로 즉각 돌아가요.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는가? 본질로 돌아가셨어요. 본질은 여러분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바로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웰컴이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 순간에 즐겨보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극락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미혹당해서 집을 나와서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왕자가 우리가 왕자예요. 근데 그 성을 거지 생활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저 밖에 어떨까 하고 호기심이 나가지고 옷을 바꿔입자 해가지고 왕자인데 거지 옷을 바꿔입고 나왔다가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지금 미혹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5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한테는 지금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그리고 촉감, 피부. 안, 이, 비, 설, 신. 이 다섯 가지 감각을 일으키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감각기관. 이해되죠? 그러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이 빛을 신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현상하고 이렇게 외부를 접촉할 때 홀려요. 자, 어떻게 홀리는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셨죠? 영화 보고, 여러분, 영화 보고 처음에는 나는 나고 영화는 영화였죠. 근데 보다가 어느새 홀리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시각하고 시각과 청각만 있는 영화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홀려가지고 영화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그 주인공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막 영화 주인공이 막 하면 같이 쫄리고 같이 통쾌하고 뭐 하잖아요. 맞아요? 얼마 안 지나서 쑥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시각 청각만 있어도 쑥 빨려 들어간다. 지금 이 현실은 시각 청각에다가 다섯 개 시계도 냄새, 맛, 촉각 거기다가 사실은 생각까지 들어가 있어요. 생각 감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지금 현상 세계에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여기에 속 빠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혹 홀려가지고 미 길을 잃었다. 저는 하여튼 분명히 기억하는 게 어릴 때 엄마 심부름으로 콩나물 사러 갔다가 엄마가 좀 그날따라 늦게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배고픈데 빨리 밥을 해야 되는데 콩나물 저 장남이니까 콩나물 심부름을 나왔는데 저희 집하고 그 콩나물 가게 사이에 전파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전파상 앞에서 음악 듣는다고 그래서 흘러나오는 노래 듣는다고 한참 듣다가 까먹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한참 그렇게 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거랑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왔다가 원래 사명은 원래 콩나물 심부름 하러 왔는데 그건 까먹고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왜 왔는지를 잃어먹고 미혹당해서 사는 것이 쌓여가지고 우리 내면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혹, 내가 이런 병에, 이런 착각에, 지금 이런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본질로 회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당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이것이 오래되고, 너무 이거 있어서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뭐든 보는 것이 보자마자 탁착 갖다 붙어버리는 것. 모든 현상에서 욕심을 일으키고, 여러분 여기 지금 재테크 하시죠? 어제 투자해놨는데 그게 올라가면 막 좋아서 막 그러다가 그게 뭐 떨어진다 그러면 막 금방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욕망과 공포가, 욕망과 공포가 수시로 이 우리 미혹된 사람을 사로잡는 지배적인 감정 상태예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될 날이 없고 여러모로 지금 혼란스러운 것.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예, 그게 미혹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자신을 미혹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뭘 구하는가? 여러분, 욕망과 공포예요. 아주 간단해요.
재산이 늘어나면 좋아서 바짝바짝 뛰고 재산이 빠지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해요. 이게 지금 재산 하나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탐진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탐진치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을 웬만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초점을 제가 강단 교육에서 깨달음으로 한번 전환을 한 이유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단어들의 낙처를 알아요. 낙처란 말은 미혹이란 말을 말 자체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영화를 보면 금방 빨려 들어간 처럼 이 세계에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좋고 나쁜 것을 금방금방 내가 하는 이것이 지금 미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미혹의 깊은 뜻을 바로바로 좀 말씀드리잖아요. 요런 말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오조나 또 이런 말을 척척 받아치고 있는 육조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있어요.